자, 전기기사, 산업기사. 과연 전기기사 꼭 필요한가에 대한 1분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입니다. 선임 기준에 따르면 전기산업기사면서 사실상 전기기사 자격증을 딴 것 같은 경력은 인정을 모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공기업, 민간기업 등 취업시장에서는 솔직히 전기산업기사보다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기산업기사에서 전기기사로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직무 전문성 강화를 목적이라면 거의 모든 건물에서 경력 인정 제도를 통해 선임이 가능하므로 굳이 전기기사를 취득한 것보다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고 경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